채소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그야 뭐 당연히 네. 고기 싸서 싸서 사다가 먹으면 정 똑바로 차려서 이걸로요 여러분들 먹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채소로 안 믿기시죠? 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 펼쳐집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자, 여러분, 뭐, 다들 아시는 고구마입니다. 브로콜리. 어, 근데, 어, 진짜 커요. 진짜 큰 브로콜리. 네. 당근. 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보물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겠죠? 당근 맞죠? 예. 아직까지 확인 안 했는데 당근 모양을 한 악기가 아닌가? 네. 자, 이제 브로콜리 잡았습니다. 브로콜리. 작은 별이죠, 작은 별. 작은 별. 우와. 자 이제 고구마 나왔습니다. 고구마. 고구마가 아니고? 아니야. 뭐 슬플 것 같아. 세 개의 지금 야채거든요. 채소예요. 저 우리가 먹는 그냥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맞죠? 하이, 혼돈 인진도 브로콜리도 사츠마이. 네, 어제 어제 산 슈퍼에서 산 당근, 브로콜리, 고구마입니다. 아, 어제 산 당근, 고구마. 나와가지고 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 채소 악기가 만져봐요. 어머. 신선하죠? 아, 촉촉해요. 아, 진짜. 요것도 요, 브로콜리. 오,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아니, 네. 드세요. 어? 네, 그때, 실제로 조금만 뜯어서 드셔보세요. 그때 여기 먹어봐도 돼요? 진짜 채소예요. 여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악기를 막 뜯어 먹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와, 악기를 먹는 사람. 싱싱해요? 싱싱해요? 브로콜리 맞아요? 맞아요. 제이씨, 와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네. 뒷부분을 어. 오, 맞네. 나 좀, 나 좀. 지금 놀라셨어요. 거기 끊어서. 먹어도 돼요? 맛있다. 신선해요? 네, 신선해요. 달아요. 어, 연주가, 연주가. 그 악기를 그렇게 망가뜨리면 연주가. 저기요, 강호동 씨. 아, 저기요. 아, 음 틀려줘요, 그만 먹어. 악기를 왜 뜯어먹어? 여기 이제 손 누를 때 여러분 리코더처럼 예. 구멍이 이렇게 송송 뚫어놨어요. 아유, 아유, 아유. 그것뿐입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 오늘 채소 악기를 들고 나오신 굉장히 신기한 어떤 스타킹의 주인공이